예,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하하, 이거 오늘도 시장이 아주 좋아요.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되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지수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아직 돌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조국,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아니에요. 조국 사퇴를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어느 정도 하게끔 내버려 두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검찰 개혁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퇴가 되었고요. 예,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 조국이 또 하면 변사체가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는 조국은 사실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정치적인 인생을 하기가 조금 모호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국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조국 관련기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것이 화천기계가 있었는데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예,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을 하려면 여러분 스탑러스를 걸어두지 않으면 요거 그대로 맞습니다. 삼보산업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화천기공, 그러니까 얘네가 화천기공도 많이 좀 하락. 얘는 괜찮네요. 예, 한창도 있고요. 예, 한창은 뭐 어찌됐든 요게 좀 이렇게 조국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바로 홍종욱 관련주예요. 네, 홍종욱 관련주입니다. 자, 일단 조국 사태 관련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뭐 유승민 관련주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면은 약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유승민 겨우 35일 장관 하려고 검찰 끝까지 불법 부정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파에 철저히 수사를 하고 검찰개혁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말을 했고, 그리고 조 장관은 겨우 35일,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켰나. 근데 뭐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국이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완전 피냄새를 맡은 상어 때 마냥 이거를 파고들려고 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중립을 지켜라. 너 자신이 중심이다. 흔들리는 것은 네 마음이니라. 그런 것이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검찰 개혁.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고, 검찰 개혁은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 개혁안 발표하고 법무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불쑤시개 역할을 뭐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검찰 개혁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 예,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검찰 개혁을 좀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 딱 하고 그만두고 오히려 조금 깔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국이 내려오면서 지금 수혜를 받는 사람이 홍정욱입니다. 홍정욱, 여러분. 홍정욱이 누군지 보고 가겠습니다. 홍정욱. 홍정욱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이고 자,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업인인데 지금 헤럴드 회장이었고 지금도 대표이사입니다. 선직 올가니카?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업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을 일단 했습니다. 예, 18대 국회의원 하고 로스쿨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일을 좀 했고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을 나왔고요.
올가니카의 대표이사라고 돼 있는데, 올가니카라는 회사가 그 건강식품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예,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를 코리아 헤럴드를 어떻게 얘가 인수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올가니카는 뭐 예, 홍정욱은 남궁원과 이게 영화배우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홍정욱도 조금 깨끗한 게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올가니카라는 회사가 뭐 파는 회사인지.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올가니카 딱 보면, 네, 이런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만들고 하는 회사입니다. 예, 하는 회사고, 여기 그것도 나와 있나 모르겠네. 여기 보면 대표이사가 홍정욱 돼 있죠. 예, 홍정욱이 대표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예, 아, 이런 사람들 좋죠. 똑똑하죠. 더러운 것만 없으면 상관없어. 예, 좋아요. 헤럴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가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나온 게 없어요, 얘는. 예, 뭐또 딱히 없네요, 지금. 되게 이것도 큰 회사거든요, 코리아 이거 헤럴드 자체도. 어쨌든 홍정욱이 이런 사람이고, 홍정욱이 이번에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상한가를 가지 않나 싶거든요. 하나하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KNN이에요. 왜 이게 관련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렸죠? 예, 조국이 사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추천 종목 아니에요, 이거. 추천 종목 아니고요. 그냥 홍정욱 관련 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거랑 휘닉스 소재. 이것도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그 차트만 잠깐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수하신 다음에, 아, 당신이 뭐 좋다며 이렇게, 전 좋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홍정욱 관련주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리고 고려산업도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죠. 조국이 당선된 이후에 아마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총선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국 일단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 이거 관련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 판에 끼고 싶다. 나도 정치판에 끼고 싶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정말 큰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믿습니다. 밀어주세요. 제가 아주 그냥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으니까, 예.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인들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조국 관련,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관련해서 여기서, 예,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이었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